Ohouse, a social media-based platform for home interior design, is the number one specialty online store in Korea in terms of monthly active users, according to Wise App. It is also the fourth largest app in Korea among all e-commerce apps in terms of downloads, after Coupang, 11th Street, and Gmarket. After launching in 2014, the app has been downloaded by more than 20 million users as of July. Bucketplace, which runs the app, is one of Korea's growing unicorns, valued at over 1 trillion won. On the Ohouse app, users can see how other people have decorated their homes. If users find interior items or furniture they like while browsing through posts uploaded by other people, they can buy them directly through the platform. Users can get information on renovation services, as well as simple fixes inside the house. The Korea JoongAng Daily sat down with Lee Seung-jae, the CEO of Ohouse, to talk about the changes the app brought to their local home interior market. 오늘의 집은 넘버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을 이제 꾸미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는 나중에 죽기 전에 저런 어떤 집에 살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살고 싶은 집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렇게 만들자. 집이라는 공간은 이제 계속해서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 공간들이 나오니까 이제 오늘 또 어떤 집들이 나올까 그리고 그런 집들 매일매일 구경하면서 영감을 받아라 그런 관점도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길에서도 볼 수 있고 친구를 만나거나 동료들을 그냥 보면서 질문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집은 아무래도 그냥 사적인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 가지 않는 이상 서로 얘기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집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고 근데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바꾸면 뭐가 좋을지를 관심을 안 가졌었고 잘 몰랐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아파트나 건축 당시에 그냥 틀에 박힌 인테리어 상태로 다들 살고 있었는데 그 오늘의 집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저희가 도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도전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줄여드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관심을 가지고 집을 가꾸고 사는 그 세상으로 저희가 배라고 하면 그 배를 이제 이쪽 세계로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할 때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사례들을 참고를 한다면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멋진 인테리어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 커뮤니티가 탄생을 했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영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살지 선택하고 집에 이제 설치까지 해야 그 결과가 바뀌잖아요. 발견해서 구매까지 일어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결해 보자 라는 관점에서 그 커머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콘텐츠 커머스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영역에서 저희처럼 콘텐츠와 커머스 활발하게 잘 되는 서비스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오는 어떤 그런 저희의 방식과 시도들이 좀 이런 새로운 방식들도 잘 발견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더 찾기 쉽고 상품을 더 찾기 쉬워졌지만 그 공사가 필요할 때는 여전히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제 2019년쯤에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시공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몇 천만 원의 되게 큰 리모델링 공사들로 저희가 처음에는 집중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더 작게는 어떤 작은 조명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집을 수리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최근에는 또 저희가 집다라는 팀을 함께를 하게 돼서 집을 가꾸는 필요한 서비스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돼보자 라는 관점에서 또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지금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더 추가를 해서 풀고 있는 문제는 작년부터 가구를 배송하는 문제를 또 푸는 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는 사실은 큰 아이템이다 보니까 기존에 한국에 굉장히 발달된 택배 인프라로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유저분들도 내가 언제 이걸 주문해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알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가구를 이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정형 배송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도입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3D 인테리어라고 이제 공동 프로젝트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집 도면을 불러와서 가구 소품을 배치를 하고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하는 것들을 계속 디벨롭을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사실 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주거 환경, 다양한 니즈를 가진 유저분들이 이제 수백만 명이 오늘의 집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어떤 콘텐츠들, 그리고 상품들, 서비스들을 잘 연결을 하는 게 되게 그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집을 꾸미는 건 약간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를 알아간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이 결국에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시간이 되면서 이제 내 작품과도 같다는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집을 바꾼다는 과정들이 그냥 인테리어가 뭐 멋있어지는 개념들이 아니라 이런 개인에 대해서 탐구하고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